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형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SBS 최재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시사 단어는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해커 집단이요, 미국의 케이블 방송사인 HBO를 해킹해서요, 이 회사의 유명한 드라마죠, 이 왕좌의 게임의 대본을 공개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커가 공개한 대본에는 아직 방송되지 않은 내용도 담겨졌다고 하네요. 해커들은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면서요, 이 몸값을 요구했는데요, 이 몸값을 바로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요즘 해커들이 이 몸값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선호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킹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폐, 뭐 돈, 이건 이렇게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뭐 지폐나 동전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손에 잡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뭐 종이긴 하지만 이게 또 이 종이 자체가 가지는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만 원짜리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이 만 원으로 다른 화폐랑 교환도 할 수 있고요. 이 자체가 바로 이 화폐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 비트코인도 바로 이런 화폐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바로 가상의 화폐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주식거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해요. 그럼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있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주식을 당시 거래가격에 사요. 그리고 당시 거래가격으로 팔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고 나면 내가 판 가격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산 가격만큼 통장에서 돈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손에 접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개인과 개인이 이 온라인 주식처럼 이 비트코인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온라인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단위는요, BTC라고 하는데요, 지금 1BTC가 346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한 주에 230만원대에 거래되는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BTC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컴퓨터로 연산 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채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전문가가 고성능 컴퓨터로 한두 달 매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 절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현금 주고 그냥 사는 겁니다. 결국 현재 비트코인, 뭐 이거를 좀 다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요, 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요, 워낙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3일 만에 1200달러에서 600달러로 떨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